여러분, 참, 이 골수 이식을 해야만 되는데, 참, 그 골수 이식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런 용기는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생겨나는 용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의사로서 들을 때는 이 자식 미친 것 같아요. 그건 미친 짓이야. 의사로서는 그래. 제가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서로 서로가 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0이 다 됐는데 그렇죠? 예. 지난 젊은 날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들은 우리 생각에 의하여 내가 그 생각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람이 70이 되면 뭐 60이 지나면 몸에 근육은 다시 붙지 않고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육은 빠지고 뭐가 생겨? 뱃살이 생기고 그러면서 체중은 근육은 빠지는데 뭐는 늘어가? 예, 이 비계가 쌓이니까 체중은 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늙고 면역력도 떨어져 가면서 죽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맞는 말일까? 그게 사실일 뿐이고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맞는다는 말은 무엇으로 어떻게 맞는다는 말일까요?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생각했던 저의 나이에 따르면 저는 벌써 갔어. 저는 그렇게 몸이 약하게 살면서 내가 이 70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뭐 많이 살아도 65세까지만 살면 나는 이 정도 건강 상태로 그 정도만 살아도 뭐 됐어.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도 제가 30대,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보다 지금이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아직은 그때. 야, 이 생각의 자유, 응? 아, 그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그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이,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계적 노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은 꼭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럼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건강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참 좋은데, 배가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 통계적으로 하면, 이제 70세 이상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근육이 다시 생길 수가 없는 때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70세가 넘어서 74세 때인가, 제가 우리 육종으로 오셨던 그분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오늘도 제가 참 좋은 걸 배웠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부활하는구나. 이야, 그거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그거 많이 써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니까 생명을 못 받았잖아. 내 속에 생명이 약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생명을 주고 있어도, 주고 나를 살려놓고 있어도, 야,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를 인식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드디어, 오, 그러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교회는 댕기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내가 아무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생명을 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바로 죽은 자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딱, 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속으로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살려놓고 있는 것이 이게 그렇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때까지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드디어 어떻게 확 들으면서 그래 이제 나는 산자가 되었구나.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던 놈이 영적으로 어떻게 산자가 되면 그건 영적인 부활. 이 영적인 부활을 깨닫고 그거를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 그 뜻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 죽은 몸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딱 믿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끝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예. 그런 사람이 부활하게 되어 있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골수 이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을 거야. 그리고는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몰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아시겠죠? 그 이제 이렇게 저는 제 3자로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낳는다. 그게 이제 누가 이상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저 우리 용 선생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신 그런 믿음을 저분의 가슴 속에 넣어 주신. 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아, 저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섭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저는 요즘 그 노자의 도덕경 책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예. 그 도덕경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1장, 뭐 유명한 말이죠.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인데. 그 말 간단히 뭐 도를 이 도, 노자의 도라는 말 속에는 막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들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길 우리는 지금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참 길이다. 뭐 이런 뜻. 하여튼 이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그 글자 속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를 이것이 도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 도는 도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저도 그 말을 얼마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 이 노자 선생님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 도덕경 전체 성령이라는 그 이런 단어 안 등장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도라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진짜 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설명하면서 이런 게 도야 그럴 때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뭘로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서만 알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신작가님이 저보다 이걸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노자 도덕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성령이 와.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이 와야만 내가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어도 나는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뭐예요? 아 하고 체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뭐 언어로 정의를 내려서 아는 거는 그건 아는 것이 그건 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특히 이번에 상담을 여러 분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탁 깨닫는 순간이 오면 벌써 눈에 빛이 어떻게 해요? 반짝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은 이제 이 대화를 해보면 제가 문제점을 딱 보거든요. 아, 이분이 여기에 문제점이 있구나. 바로 여기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바로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딱 그러면 성령이 딱 역사하면서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잡신이 확 쫓겨나가. 아시겠죠? 근데 그 부분을 그게 치명적으로 오해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해줘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넘어가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현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예, 지적을 받았을 때, 아, 이게 맞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을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참, 우리 말씀지도 앞으로 이제 집에 가면, 잡신은 꾸준히 그래도 공격을 하거든. 그래도 공격을 해도 이제는 내가 그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내가 콱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그런 개념을 여기다 콱 박아놓은 놈들이 무슨 놈들이에요? 그게 잡신 놈들이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글로 돌아가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 강의를 자꾸 열심히 들었어야 돼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주신 그 자유 자유를 꼭 다시 빼앗기시지 말고, 그렇죠? 그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 자유를 누려 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존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고 이러면서 나를 누리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사느라고 볼일을 다 보는, 그러므로 자유의 맛을 보지 못하는, 정말 나비가 된,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비가 되는 과정은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 번데기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번데기 지가 나올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나죠. 어떻게 나오게 되냐? 나오도록 되어 있다니까. 네.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고치가 딱딱하잖아요. 그 고치가 딱딱한데 거기에 구멍이 나야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안에 번데기가 그 뭐 송곳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멍 못 뚫어요. 번데기가 근데 번데기도 구멍을 뚫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바깥이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라. 이 안에만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안이, 이 고치 안이 지옥인 줄은 몰라. 지옥이 언제 딴 데 있는 줄 알아. 아시겠죠? 이 안이 캄캄해. 그렇죠? 여기밖에 몰라. 여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옥은 어디 딴 데 있는 줄 알아. 여기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 나비 번데기는, 나비인데도 불구하고, 나비인 줄도 모르고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비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네. 하나님 어떻게 해놓은 줄 아세요? 그 고치 그 딱딱한 그 부분이 이제 딱딱한, 여러분 그 계란 흰자이도 단백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삶으면 어떻게 굳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굳어진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를 그 번데기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 그 이 번데기는 지가 단백질 이 고치를, 고치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번데기 침샘에 있는 유전자를 탁 켜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착 켜지면 여러분은 짜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짜잔 해주면 아 여기서 이상한 침이나 끈적끈적한 침이. 그래서 이제 이 번데기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끈적거려? 그래가지고 그 고치에다가 이렇게 닦아요. 아이 끈적거려 귀찮아. 그럼 이렇게 하니까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그 고치에 묻어서 그 단백질 성분을 녹인다고. 또 아이 귀찮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싹 녹아가지고 녹으니까 그 녹은 부분이 어떻게 돼? 환해지는 거야. 어?
어? 빛이란 건 느껴보지 못했어. 어? 그래서 또, 예. 네. 근데 이제 바늘구멍만큼 탁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기 빛이 착,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겠어. 예? 네?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란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끈적끈적한 걸 여기다 묻히면 구멍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야. 아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 그러면서 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던 냄새 같은 것도 없어지고. 와, 바깥세상이 있구나. 이곳이 바깥에 놀라운 상상을 보라.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나비가 이런 자연을 상상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구멍이 꽉 껴. 근데 이제 이게 이 끈적끈적한 액션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나비가 어떻게, 아니, 번데기가 어떻게 할게. 와. 아, 이 힘들어. 근데 저 바깥 세상 너무 좋아. 이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있기가 싫어. 죽어도 난 나가야지.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셔서 지금부터 할 일이 이제 구멍은 뚫어졌고, 빛을 보았고, 네. 그 바깥 세상을 향하여 이러고 투쟁하며 나가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드디어 빠져나갔어. 이제 말순이가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이러고 싶어. 와! 하는데, 와! 하니까 뭐가, 날개! 내가 날개가 있네, 세상에. 자기가 날개가 있는 줄도 몰랐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짜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드디어 부활하는 순간이 오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예. 그렇게 프로그램 짜놨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야 해보니까 훌 날아. 우와. 우와! 자기가 이렇게 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세계는 시공의 제한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우주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후 했다면 거기 다 가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이 고치 안에서의 생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놀라운 영원한 불변의 세계. 그 세계 속에는 뭐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 왜? 이제는 악령들이 조건적인 생각을 내 여기 더 이상 넣어줄 수가 없는 그곳. 그러한 천국. 그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 참. 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한해버리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다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야. 또 다른 거 뭐 있어? 웃기고 있네? 그래도 참 불쌍한, 안타까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웃기고 있네. 영원한? 그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막. 우와, 이게 뭐야? 꽃이란 거야? 우와, 통계도 아름답고. 그런데 막, 향기가 나요. 그리고, 뭔가 먹고 싶어. 그러더니 뭐가 나와요? 아, 요렇게, 요렇게 되면 여기 쫙 펴지면서 쑥 들어가는 거야. 와! 여러분, 나비가 자기 생애를 모르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비의 생애를, 그런 생애를 준비해 놨듯이, 우리 모두도 인간이라는 나비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 선생님이 6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네. 그 타고 다니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네.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그 오토바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거 한 번도 못 타보고 죽는 이래 싸면서 사는 이 불쌍. 자,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하시면서 지금 꼬치를 빠져나가는 투쟁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예. 투쟁이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크, 빠져나가는데 힘이 너무 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쉽게 나오도록 해주자 해서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안에 나비들이 쉽게 슉 빠져나와버렸어. 어떻게 됐게? 못 나가요. 투쟁을 하면서 막 힘을 주고 그래서 이 운동이 기본 여건이야. 여건을 하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혈관도 발달해. 모세혈관이 다 발달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래서 여러분
암투병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비가 날개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네. 우리 이재명 선생, 예, 비참한 우울증이었어요. 정말 얘기 들으면 비참했어. 우리 사모님 참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어. 우울증의 상태가 비참했어. 근데 이제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상이 죽을 상이야. 찌그러져가지고 마치 뭐처럼 보여? 응? 잡신처럼 보여. 네. 그러나 하나님 학자도 잘 몰랐어. 네.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탁 들어가니까. 네. 지금 저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다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망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유전자 전체가 새롭게 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그 성경 보면 이 땅도 다 불타서 없어지고 뭐예요? 새 땅, 새 지구가 재창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그러면 그때야말로 새 지구가 창조가 되면 새,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진짜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함께 아, 말세이 왔나! 아시겠죠? 개명이 넌 올 줄 알았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구상에서 맛보지 못할 진짜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숨질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